충북도가 2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선8기 충북지사하고 초청 도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시용 충북지사와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지역발전 주요 과제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첨단 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고속철도 에스큐 완성,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청와대와 연계한 청남대 관광 자원화,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미우광 프로젝트 추진 등 13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후임 지사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 건의자료 책자를 제작, 전달하면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과 첨단산업 맞춤형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은 AI 첨단산업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충북의 여러 현안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약 및 도정운영 계획 반영 등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혀드리고 공약 수립, 도정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도정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엔 배가 많이 고팠던 곳이 충북입니다. 최근에 우리 도의 공무원 또 164만 도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힘을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충북은 최근에 겨우 좀 뭐 입에 풀칠 한다고 그럴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배가 고픈 것이 충북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좀 두 후보님께서 어느 분이 도의사가 되시든 간에 우리 도민들이 아주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배불러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은 최근에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또 AI 영재고 설립, 또 고속철도 X축의 오송 연결선 건설, 동부축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현안 사업으로 지금 현재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업, 주요 사업들이 꼭 좀 공약에 넣어주시고 또 꼭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충북메이크스TV 경초수입니다.